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인생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잔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마 백성이 따를 길 한밤 지나서 동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기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너는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산에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날씨가 매우 덥네요. 캄보디아보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콜이 막 쏟아지죠. 그러다 보면 날씨가 한국보다는 조금 시원한데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덥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주저앉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힘을 내야 되고 또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오직 성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오직 예수, 날씨가 더워도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달라고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날씨가 더워도 오직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며 날씨가 더워도 우리의 선교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천천히 읽게 하시고 더 잘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고 말씀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되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에 주여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여호와는 자기에게로 오는 자를 안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옆에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로부터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는 자라 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찬양의 예배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경 읽는 성도로서 이제는 경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 16장 멤버와 같이 주의 종을 돕는 보호자여 전도자여 식주일의 사명을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른 그날까지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매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닫혔던 문, 메웠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뿌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뿌리내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온전히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원택교회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이제는 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질병 가지고도 여하를 설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회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자 문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중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한 일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508장 부르며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험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네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 부탁하셨네 주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험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자신이 속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미치고 성경에 사로잡히고 예수에게 잡힌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드림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드림으로 캄보디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관리 잘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지각하는 성도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추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적어도 항상 20분 전에 도착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항상 그렇듯이 선교 보고를 함으로 해서 또 현장을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설교 전에 이제 곧 이어서 성찬 예배 드림을 하시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성찬식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설교 전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선교의 8월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비산 누룽지 백수에서 있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이라고 하네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박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대학부 성경학교 할 때 찬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죠.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의 수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모든 찢기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모든 성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캄보디아 선교는 행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는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캄보디아 선교는 신학생, 우리 신학생 교회를, 지역 교회를 신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주일날 밤늦게 도착했고 잠도 몇 시간을 자지 못하고 또 출발해서 먼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고 화요일부터 사역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월요일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원편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간 교회는요, 그 소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낯익은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일 저녁에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자 목사님이죠. 이 캄보디아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요, 도로 포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카 목사님 교회를 들어가는데 비포장 도로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또 비포장 도로라고 해도 캄보디아는 이렇게 큰 뭐 구멍들이, 웅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참을 가다 보면 아 정말 허리가 아픕니다. 저같이 또 허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골짜기에,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보고 다시 그 길을 찾아서 나오라면 나는 못 놓겠더라고요. 그런 곳에 우리 신학생이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요, 크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허리 아픈 건 두 번째고요. 야, 이런 깊은 곳에. 캄보디아는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산골짜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사실 뭐 밀림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그렇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서 이리저리 꼬불꼬불 그렇게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뭐 땅도 넓고요. 교회 규모도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주일날에는 150명 정도가 안 모이겠죠. 저희들이 가니까 또 소카 목사님이 리더들에게 그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느라고 그러지 또 광고를 했겠죠. 150명 정도 모였어요. 저는 그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박 목사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윤 전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도요, 애들이 계속 모여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여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 골짜기에, 이 농촌에, 포상도 안 되는 이곳에 우리 신학생이 복음 운동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 운동하고 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하여 보이고 너무 참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안 생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분이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데요.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저는 강의하면서 이분이 왜 눈물을 흘리나.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씩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나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 나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별히 내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을 떠났다. 목사에게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많은 비난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고 또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얼마 전에 교단을 탈퇴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내용 또 말하지 않는 그 배경까지 이분이 다 이해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화이팅 하니까 헤헤 하면서도 금방 그렇게 웃는 모습이 참 건강하구나, 참 믿음이 너무나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잠을 자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죠. 저는 이번에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를 가르쳤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미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와 캄보디아에서 할 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 30%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캄보디아에서는 100%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20, 30% 정도밖에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면 하나님이 100%를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쉬운 말로요, 내 죽는 줄 모르고 메시지를 해요.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메시지를 해요. 특별히 목회 서신이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 한 절 한 절이 그 내용의 의미가 저한테도 더 강하게 부딪혀 오고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 듣는 분들이 더 의미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들도 똑같은 저의 열정과 믿음을 따라서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원고를 두 번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는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잘 듣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함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뭐 우리 교회나 그곳이나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요, 제가 메시지를 외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사무엘상을 박목사가 간의를 했고요. 이틀 동안 오후 예배는 이제 설교 실습을 제가 한다고 이미 광고를 했고 설교 본문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또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라. 저는요, 신약 성경이 더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 사무엘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실습 전에 말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설교자는 없다. 나 역시 완전한 설교자가 되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비평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왕이면 인정사정 없이 날카롭게 하겠다. 성장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알자. 이 땅에서 완전한 설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다 하니까 다들 아멘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첫날 5분, 그 다음날 5분,
또 다음 학교에 가면 또 다섯 분. 그 열 명씩 듣는데요. 설교하는 시간보다는 비판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를 찾아내라. 내가 지목해서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를 말 못하면 벌금으로 1불씩 받도록 하겠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다 그분들이 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여서, 저는 항상 동의하여서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첫 설교는 누가 했느냐? 성적 순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섬남 목사 아내가 이제 첫 설교자로. 사실 섬남 목사가 목사지 아내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일 앞에 누가 앉아있냐? 윤성주, 방병신, 윤전사, 그 뒤에 학생들. 제일 믿어서 뚫어지게 누가 쳐다보고 있냐? 제가 딱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인데, 목회를 전혀 하지 않은 사모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첫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평소 때는 그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이요, 표정이 웃음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딱 들어보고 이제 섬남 와서 통역하잖아요.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할 때는 저 냉정하게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평가하는데 너무 그 비판받아본, 평가받아본 기분은 어떠냐? 우리 학생들도 다 지적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기분 좋다. 난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정말 나는 파티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좀 삐질 수도 있고, 니는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 그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제가 마지막에는 꼭 오늘 평가받은 기분이 어떠냐, 느낀 점이 어떠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진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의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전하고 있었음을 내가 알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했다고요? 자기들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우리 신학교를 공부하면서요, 설교 자체가 성경 중심이에요. 정말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었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10명이 발표를 하는데요, 5명은 원고 없이 그대로 설교하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달달달달 외웠고 많이 준비했고, 그죠? 많은 것을 뭡니까? 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대부분 그러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다 대고 시간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지, 응? 시간이 모자라서 설교를 못하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설교 시간을 10분 주면 10분 안에 완벽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5분을 주면 5분 안에 완벽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30분을 주면 30분 안에 완벽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목사지. 시간이 짧아서 설교 못했다, 그런 말은 핑계라고 한방 바로 먹였죠. 내 성격처럼. 그런데 아, 그렇냐,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해요. 아, 물론 몇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설교 본문과 관계없이 옛날 자기들이 하던 습관대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앞으로 더 많이 변할 줄로, 이번 설교 시절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섬남 목사 아내처럼 처음 설교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뭐 얼굴이 경직돼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 또 이렇게 아니까요, 밑에 내려오니까요, 우리 신학생들이 다 끌어안아주고 잘했다고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내용이 야, 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좀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잘못하면 하고 잘했다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잘 성장하고 있구나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만 해도 떨리잖아요. 그런데 10분 동안 설교를 시켰으니 그것도 바로 밑에 제가 앉아서 뚫어지게 볼펜을 들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려오자마자 막 한숨을 쉬고 그냥 어제까지 주저앉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야, 참 감사한 건요,
그분들에게 장점을 말해보세요, 단점을 말해보세요 했잖아요. 제가 느낀 것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래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걸요, 이미 이분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서 다 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 실습을 하면서, 물론 다음에도 하겠지만, 아, 누가 우리 교수 요원으로 적합하겠다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아, 누가 잘 가르치는구나. 누가 잘 준비했구나. 아, 누가 영적인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제일 설교를 잘했던 것 같냐? 추천하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세 분을 그대로 추천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도 아는 거죠. 누가 설교를 잘했다는 걸. 제가 딱, 아, 요 세 분이 진짜 설교를 잘했다. 그래서 그날 또 김상수 장로가 참석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목걸이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필요한 분에게 뭐 퀴즈 내가 선물로 주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맙다고 받아놓고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와,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분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남자 세 분이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 분이 1등이다 생각했는데 손을 들어서 투표를 했는데요, 그분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목걸이를 이렇게 드리고 아내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래 박수치고 모두가 축하하면서 우리 신학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참 설교 잘하신다. 성경 중심으로 참 설교 잘하신다. 이런 설교자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 방언이나 가르치고 신비주의나 하고 이상한 짓 하는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주고 제대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섬남 목사가 이러면 알잖아요. 순수하잖아요. 통역하면서 지가 아멘, 아멘.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야, 통역해, 통역해. 아멘, 아멘. 이럴 정도로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섬남 목사가요. 보통 예리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예리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로 갈 때 이제 세 자매가 이렇게 간식비로 3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비로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가서 바꿨어요. 바꿨더니 30만 원을 바꿨는데 208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면 내가 은행에서 바꾸면 한 220불은 나왔을 건데 208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느냐. 쓸 데는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지역교회 방문할 때 아이들 간식을 제가 사가지고 갈 때도 있었고 제가 잊어버리고 못 사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간식비도 받았으니까 아이들 간식을 꼭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소꿉 목사 보고 몇 명 정도 모일 거냐 물어봤더니 한 100명 정도 모인다 하더라고요. 100명 모인다면 몇 명 모이겠어요? 150명 이상은 모입니다. 그 100명분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 몇 명분, 100명분이래. 내가 더 넣었어요. 더 넣어라. 내가 지금까지 다녀보니까 100명 온다면 150명 오고 150명 온다면 200명 오고 200명 오면 300명 오더라. 더 넣어라. 더 넣어서 이제 갔죠. 아니나 다를까 뭐. 처음에 가니까 한 7, 80명 모였는데 설교 중에 애들 와르르 모였는데 150명이 모였어. 그래서 애들한테 간식을 다 나눠주니까 그거 기쁘더라고. 아이들이요. 여러분 동네에서 모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그 뭐랍니까 리어카도 아니고 경운기 그 뒤에 서가지고 그 비포장 대로를요 30분, 40분씩 온 아이들이에요. 물론 집 가까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멀리서는 그래 온 아이들이에요. 그냥 늘 돌려보내기가 미안하잖아요. 물론 뭐 엄마 아빠들이 입을 옷 주는 거 그거 아이들한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주워서 보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간식비가 또 남잖아요. 아이들 간식비만 해가지고는 뭐 그 돈이 다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꿉 목사하고 섬남 목사하고 의논했어요. 뭐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를 우리 신학생들의 식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캄보디아 기준에서는 평균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식사가 조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그대로 먹거든요. 나도 먹어보면 우리 한국은 그래도 최소한 반찬 세네 가지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반찬 없어요. 그냥 밥하고 국 같은 거 하나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소꿉 목사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라 물어봐라 식사가 어떻는지 소꿉 목사 다 전화해보고 물어보면 아 괜찮다고 식사 불평 없다고 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 나는 또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비를 받았으니까 우리 신학생들 닭다리를 하나씩 주자. 튀겨서. 그 저는 처음에는 튀겨서 주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가면 좀 닭다리 튀겨서 파는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40개 정도를 그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애들도 있으니까 45개 정도를 주문해서 그냥 이렇게 닭다리 하나씩 주자. 라고 했더니 그 일하시는 우리 분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럼 비싸다고. 자기들이 시장 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튀기겠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진짜 통닭 다리가 이것만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거 하나씩 받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 8시 올라가는 동영상 한번 보세요. 막 닭다리 들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는 저의 마음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돈이 남더라고요. 어찌 된 것인지, 이 캄보디아가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금 목사한테 물어봐서 이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사주고 싶다. 이랬더니 소금 목사가 뭐라 하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음료수를 사주려고 하면 콜라를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하고 저는 이제 콜라를 좋아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훨씬 비싸고 좋은데 왜 콜라를 좋아할까 싶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면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콜라 드실 분 손들어 봐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분 손들어 봐라 했어요. 콜라 두 사람 나머지 전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손들었어요. 그래서 또 소쿤하고 섬나가 나한테 혼났어요. 야 봐봐라. 너희 둘이는 콜라를 좋아한다 했지. 그런데 지금 두 명 빼고 두 명은 자기도 돈으로 사 먹고 나머지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너희들 어떻게 막 또 내가 또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지금 막 자기들이 상황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 지금 나머지 다가 지금 손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40장 사야 안 갔습니까? 또 발발이 사가지고 또 그 집에 맛있지 하는데 비싸다고 다 샀어요. 갔어요. 나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빨대를 빨지 않습니까? 빨대니 막 전부 다 하고 막 전부 다 밖으로 나가더니 막 연유를 퍼붓고 설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가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 먹어본 사람 손대 나니까 어제 손던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막 이분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달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음식도 좀 달고요. 커피도 많이 달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 얼마나 쓰잖아요. 저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들과 하던 친구들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더니 막 연유 막 먹고 막 설탕을 그냥 막 카드부터 그런 맛이더니 아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어제 손을 왜 들었냐고 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가 나오고 뭔지는 알겠는데 먹어본 적 없는데 자기들 아마 먹어보고 싶었는가 봐요. 자기 돈으로 사 먹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먹어보고 싶었던가. 그래서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밀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밀크는 좋아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단단한 걸 좋아하니까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건 좋다고.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캄퐁톰 우리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죠. 제가 여러분 캄보디아 사역을 성공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던 모임이 이 캄퐁톰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 식사였어요. 저는 캄보디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저는 그 지역의 임원 목사님들을 식사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들죠. 돈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요 그냥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두 마을 붙잡고 사역합니다.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교가 뭡니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제가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 목사 그러지 않습니까? 캄퐁톰에는 공식적으로 저 말고는 한국 다른 목사가 들어와서 세미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을 만나서 시사 대접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설교 시설을 했습니다. 다 보고를 하거든요. 또 그 뒤에 우리 신학생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캄보디아. 근데 이 일을 누가 다 주관하느냐? 제가 지시하면 소코 목사가 다 진행하는 거예요. 다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6월 달에 저 꼬롱섬이라고 캄보디아에서는 유명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휴양지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부부를 내년 2월에 꼬롱섬으로 부부 수련회를 가지겠다. 꼬롱섬에서 부부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모님들이 막 그냥 얼굴이 갑자기 막 밝아졌어요. 사모님들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시아누크 빌까지 오고 시아누크 빌에서 꼬롱섬까지 꼬롱에서 나올 때 배편까지는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내줄 수도 있지만 자꾸 습관 들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한 가정당 그 한 적어도 150불은 더 듭니다.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꼬롱섬에 들어오면 숙박하고 숙식은 우리가 언제도 교회 후원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막 너무 좋다고 언제 가냐고 그래. 2월 때라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가자고. 빨리 가. 왜 이분들 중에서는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꼬롱섬은 유럽인들이 오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사람은 갈 수 없는 섬으로 아예 그러지. 별것도 아닌데. 왜냐면 별것도 아닌데 돈이 들어가니까. 백값만 해도 1인당 한 30불 왕복 들거든요. 그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 가면 물가가 또 배나 비싸잖아요. 섬인데. 그게 부담돼서 못 가니까 꿈도 못 꿨는데 제가 모시고 가겠다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가겠다고. 또 이 말을 우리 또 김장노가 듣고는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숙박은 자기가 내겠다고 방은 자기가 내겠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믿어야죠. 그 장로의 믿음과 헌신을 목사가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고맙다고. 그랬더니 막 박화영 집사하고 그날 저녁 연락했는가 봐요. 그 둘이가 같이 뭐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하필 내가 김장로 있을 때 그 말한 것이 다행이다. 또 김장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지가 받은 축복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하나하나씩 우리는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언제나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여러분 우리가요 캄보디아 목사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자기들 보고 도와달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보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지 그분들이 우리를 뭐 꼬롱섬에 좀 구경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분들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그 말 하니까 기뻐서 얼굴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지. 감추지를 못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그분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 지역교회 집회를 위해서 소콘목사교회 갔습니다. 소콘목사교회 이름은 언약의 땅 교회입니다. 교회 중재자들만 내가 모아라 했습니다. 세신자도 데리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직자부터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요, 꾸이족 마을 교인들도 몇 사람이 와서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한 30명, 35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치고 분원편으로 가서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도 너무 열정적으로 했고 또 마지막 날 세미나를 막 하고 딱 들어오는데 허리가 막 묵직한 게 그냥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허리가 왜냐하면 뭐 비포장 도로를 그렇게 막 오래 갔죠. 뭐 계속 이동하면서 뭐 앉아 있었죠. 뭐 이러니까 허리가 아직까지도 뭐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돌아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역하면서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그냥 막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이 없을 정도. 아까 제가 여러분 제가 두리번 두리번 이쪽으로 보는 거 봤죠.
왜 교회 의자가 내가 앉던 의자가 어디로 사라졌나 싶어서 내가 찾았다. 오늘 의자 있었으면 내가 앉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자가 없어서 그냥 뭐 서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정도로 좀 힘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냥 막 메시지 하면서 그냥 토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캄보디아 선교는 행복이다. 힘들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오지만 내게는 캄보디아 선교는 행복이다. 왜? 사명을 함께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후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혼자 하면 외로울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언택도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시면서 기도해주면서 참여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을, 제가 오는 것을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오면서 9월 달에 청소년 축구대회를 한다 하길래 제가 첨부를 주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축구대회 해라. 우리 신학교 이름으로 축구대회를 해라. 라고 후원을 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힘들고 지치고 뭐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사실 빨리 회복했으면 지금 저의 얼굴에 더 많은 광채가 나서 이 행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몸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아서 저의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캄보디아 선교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누려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우리들이 복음 없는 땅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 가진 우리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언택도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들이 변함없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이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많은 사람은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캄보디아,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캄보디아 선교에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